모텔도 들어오고 또 여기에 그 이마트형 같은 거. 노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또 왔습니다. 우산이 많아서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큰 목소리로 여러분 잘 들리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산까지 쓰시고 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노원 구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많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새로 태어난 새누리당의 쇄신과 변화를 믿어주시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박근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 저와 저희 새누리당 국민의 행복을 위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손 잡아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 결코 잊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저희 새누리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다시는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와 새누리당 정말 잘 하겠습니다. 후회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걱정, 비정규직, 청년 실업, 일자리, 그리고 집과 보육 걱정,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저희 새누리당의 가족 행복 5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나누고 분열시키지 않고 모두 끌어안고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미 FTA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낼 것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국민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의 여망에 맞게 잘 건설해서 우리의 안보 더 튼튼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경제민주화정책 꼼꼼하게 실천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 박근혜,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들과 힘을 합해서 반드시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희 새누리당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FTA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자신들이 국익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놓고 이제 말을 뒤집는 야당, 또 한미동맹 해체, 대기업 해체, 예비군 폐지를 부르짖는 위험한 야당,
이 두 당 연대의 위험한 이념 폭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정당은 오직 저희 새누리당뿐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막아주십시오. 저희 새누리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고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사회적 불공정, 이 문제들을 정말 정교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념투쟁과 계급투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국민을 세대 간의 편을 가르고 계층 간의 편을 갈라서 우리 국민 서로 적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저희 새누리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정당, 오직 새누리당 뿐입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세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당, 오직 새누리당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바쁘셔도 꼭 투표장에 가셔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생을 선택해 주십시오. 약속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 새누리당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이 노원 구민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노원의 민생을 책임질 우리 후보 이노근 후보와 권영진 후보 꼭 이번에 국회로 보내주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가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후보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박근혜! 야, 야.